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MLF 메이저리 피싱 팔롱팔랑 챔피언십 신승대입니다. 자 이제 A조 3차전 마지막 예선 경기까지 왔습니다. 전우영 해설위원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1차전과 2차전을 통해서 일단 8명의 선수들이 먼저 선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3차전 A조 2명, B조 2명이 뽑히면 예선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3차전 아주 치열하게 대결 구도로 갈 상황인데 특히 1차전과 2차전 비교해서 이 환경적 요소가 상당히 어렵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회는 매우 더운 날씨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물속의 고기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활성도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티켓 두 장을 누가 거머쥐게 될지 네. 자 1차전부터 이제 3차전까지 총 12명을 선발을 하게 되겠고요. 이 12명 중에서 최종 2명을 선발해서 미국 챔피언십 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박문석, 김준현, 이환경, 조현동, 김진중, 강병호, 정수민, 유효상 선수가 선발이 됐고 이제 3차 A조, B조 각 두 장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국내 리그에서도 상당히 강한 선수들이 보이네요. 박문석 네. 프로, 김진중 프로 굉장히 강한 선수들입니다. 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금광저수지고요. 6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V자 계곡형 저수지고 배수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위가 많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바람이 그 영향을 가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었을 때는 그 활성도가 좋아지고 바람이 없을 때 조금 입질이 뜸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주변 이제 대회 운영 본부 쪽에서 보트가 런칭하게 되겠고요. 3차 A조는 이환경, 황인철, 남현구, 반창현, 김효철, 이승혁, 고돈, 정수민 선수고요. 배종호, 박기현, 배대현, 박무석, 강시원, 강병호, 이종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자, 각 차수별로 이제 선수들이 계속 뒤섞이면서 경쟁을 펼쳤어요. 네, 출발 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금강저수지 새벽 모습이 되겠고요. 좀 어수룩한 좀 어둠이 좀 깔려 있어요. 네, 1, 2차전 대회보다도 조금 네. 맑은 날씨고 23도. 네. 초속 약 2.2m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네, 선수들이 좀 진중한 느낌이 있네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티켓 쟁탈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더 긴장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서로 긴장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이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관전 포인트. 포인트를 어떻게 찾느냐가 또 중요하겠네요. 네. 빠른 시간 내에 패턴을 찾아라. 네. 왜냐면 또 바람하고 영향이 있으니까요. 또 사람들이 누군지 좀 궁금해집니다. 아. 갤러리가 좀 왔나요? 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자, 저 보트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자, 엔진 소리 저 기름 냄새 참 선수로서 흥분되는 네. 그런 소리면서 냄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티켓 두 장을 향해서 3차전 A조 스타트합니다. 자, 힘찬 엔진 소리와 함께 포인트 바로 이제 지점을 노리고 찾아간 거죠? 네, 그 아이들링 구간을 지나야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뭐 1차전, 2차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선수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놓은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네, 아주 저수지가 지금 이쁘고 선수들이 이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어느 쪽으로 또 선수가 갈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셜로우권 위주로 이제 낚시를 진행할 예정이라 요거는 이제 채터베이트. 요거는 이제 노싱커 쉐드웜이고 요거는 이제 탑을 노릴 수 있는 버즈베이트. 뭐 지난주에 연습을 들어오긴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단 낚시를 진행하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나 역시 선수들로서는 이제 채비를 어떻게 잘 챙기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강병호, 강시원 프로네요. 네. 자, 첫 입질이 왔어요. 네, 국내 1세대 프로죠. 네. 뭔 힘을 이렇게 써. 시작부터 노육장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강시원 프로. 역시 1세대 프로라도 다릅니다. 네. 자 서서히 걸려 올라옵니다. 아주 큼지막한 배스인데요. 아, 저 정도 크기면은 준수합니다. 1,020g으로 출발합니다. 1kg를 넘게 네. 첫 배스를 잡았습니다. 아주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강시원 프로예요. 네, 이 정도면은 아주 좋은 출발인데요. 산뜻하죠, 저 정도. 그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수심이 굉장히 얕은 지역에 박무석 프로. 이미 티켓을 확보한 선수죠. 네, 1차전 A조 우승자죠.
역시 박문석 프로는 셜록을 좋아해요. 셜록 커버 낚시를 굉장히 잘하는 네.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얕은 것을 좀 집중 공략하겠다. 아, 네. 바로 입히려는데요. 노시케 셜록으로 첫 배스를 잡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좌로 커버에 감기지 않게 조심해서 꺼내야죠. 네. 이번 대회 중에서는 포인트를 가장 잘 노리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배스가, 네. 어우, 배스가 큽니다. 올라옵니다. 첫 배스부터 큰 배스를 네. 올리네요. 예스! 옆으로도 상당히 좀 길이가 있죠. 위아래 길이 말고도. 네. 1380. 스타트가 좋은데요. 네. 두 번 더 집중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배스입니다. 아, 오늘 시작이 좋습니다. 박무석 프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요. 황인철 프로입니다. 자, 왔어요. 왔습니다. 전반대 아깝게 결승 티켓을 놓친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꼭 티켓을 좀 땄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자, 천방거리입니다. 자, 황인철 프로 첫 배스. 황인철 프로 배스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네. 힘이 넘치는 배스인데요. 자, 올라올 신중합니다. 때 조심해야죠. 자, 자 잡았습니다. 자, 올라옵니다. 아직까지 배스가 안 보이네요. 1360. 아, 1360. 오늘 아침부터 다 큰 배스들이 올라와요, 네. 지금. 아, 좋습니다. 프로와 거의 비슷한 지금 그람수죠? 네네. 바람도 오늘 아침에 네. 대회 시작 전에 부는 걸 보니까 2m 정도 부는데 아주 좋은 바람입니다. 자, 잔잔한. 강병훈 프로도 포인트가 좋았는데요. 네. 아, 역시 자, 바로 입질 갔는데요. 초칭에서 버징으로 첫 배스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천방거리면서 라인 감는, 감는 네.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아, 드러냈어요. 네. 올라옵니다. 와, 진짜 커보여요, 저게. 네. 거의 2000에 가까운 느낌인데요. 150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20. 1720. 1720 나왔습니다. 오, 이런 배스가 아침에 네. 쉽게는 안 나오는데. 정말 오늘 배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스타트가 좋은데요. 예. 황문석 선수의 배스 그람수를 뛰어넘습니다. 네. 네. 배대원 프로가 지금 두 마리 1900. 배대원 프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시대가 많이 기울어집니다. 한 마리 올라옵니다. 팔처럼 기울어졌어요. 힘이 셉니다. 배대원 프로 선수는 좀 작아 보입니다. 낚시가 기울어진 걸로 봐서는 상당히 힘이 셌던 배스처럼 보이는데, 야 낮은 그 쉘로우의 네. 커버 속에서 큰 배스들이 300, 아침 일찍 300, 나오는 300, 것 같아요. 딱 300이에요. 네. 네, 키퍼 사이즈는 넘었습니다. 제한 사이즈 딱 300g이 걸렸네요. 네, 맞습니다. 해가 뜨면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자, 세 마리째 2200g. 빨리 꺼내야 돼. 일단 아침에 고기 나오는 걸 보니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많이 잡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온이 오르기 전에. 자, 구점을 쪽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황인철 프로인데요. 황인철 프로는 보트 계류장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한 자, 마리를 1360g짜리. 네. 저 뭐죠? 실수가 나왔어요, 지금. 아하. 사용된 눈앞에서 지금 놓쳤죠? 네, 사용된 도안은 러버지근데 러버지가 이렇게 쉽게 털리지 않거든요. 좀 왜 그랬을까요? 다 잡은 배스를 바로 눈앞에서. 네. 아하, 바늘이 부러진 모양입니다. 네. 자, 이환경 프로인데요. 네, 2차전 A조 우승자죠? 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첫 배스 올라옵니다. 자, 약 3시가 50분 흐른 시점에 네, 먹이면서 배스가 걸려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키로는 너무 보입니다. 첫 배스가 키로가 잡았어요. 걸 잡아야지 네. 마음이 편안하죠. 자, 와, 힘 진짜 엄청 쓰네. 기출을 해봐야 되겠어요. 연결 프로도 약간 좀 놀라는 눈치인데요. 어렵게 한 마리 저기 돌인데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직벽. 아, 위쪽을 공략을 했고요. 1060g이 네, 나오는군요. 네, 내꼬리 그릇 상이네요. 이영영 프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네. 채비 중에 하나입니다. 내꼬리 그릇은 고양이처럼 고양이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살짝 올리는 것처럼 네. 액션이 나온다 해서 내꼬리 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자, 정수민 프로가 네 마리 2960g. 자,
자, 7시에 벌써 네 마리를 잡았어요. 아, 걷어올렸어요. 다시 힘을 줍니다. 한 마리 추가. 지금 감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천벙 천벙. 네. 다가왔는데요. 조심해야 합니다. 앞머리 쪽으로. 앞쪽에서. 조심하세요. 자, 자, 앞쪽으로 좀 더. 털렸어요? 아니 털린 건가요? 빈손으로 올라오는데요? 네. 라인이 끊어졌어요 지금. 앞쪽에 컨트롤 못하해서 DC 못하라고 하죠? 카메라는 못 보셨겠지만 거기 아이디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제가 손으로 뻗었는데 그 순간 딱 터졌어요. 앞에 달린 못하에 라인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람스가 꽤 나가는 배스로 보였는데요. 네. 자, 잡았습니다. 현재 시간 7시 15분 한 마리 잡고 있는 영경 프로. 저 지금 이영경 프로도 포인트에 커버가 많아요. 그쪽 그 장애물 쪽으로 배스가 들어가면서 라인을 감은 것 같아요.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잘 끊어야 될 텐데요. 아, 터지네요. 어허. 너무 많이 감겨가지고 포기를 했다고 봐야죠. 낚싯줄만 올라왔고요. 수원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도움은 좀 잘 안 넣나요? 물고기도 지금 저희랑 똑같은 거예요. 더 죽을 것 같은데 뭐 밥 먹기도 싫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 네, 맞습니다. 더워지면 저쪽에는 수온이 26도, 27도 나왔는데 지금 31도예요. 아, 수온이 지금 상당히 높죠? 선수들도 바깥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물속에는 배스들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이쪽 프로가 1120도. 저번 한 달 전쯤에 디스크 때문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날씨는 이렇게 지금 박찬데 남자가 시작을 했으니까 좀 보여주고. 이정 프로가 대회 전에 허리 통증을 좀 호소했습니다. 선수들은 하루 종일 보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직업병처럼 허리가 한 번씩 저렇게 아파옵니다. 부상 투혼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직업병이라고 봐야죠. 저것도. 네. 자, 이정의 프로가 다섯 마리 2190g. 자, 아주 가볍게 출렁거리면서 올라온 배스인데 300g이 나오네요. 아, 좀 아쉽습니다. 배대현 프로가 2500g 네 마리. 자, 아까 보니까 이제 스피닝 태클에서 베이트 태클로 체비를 바꿨어요. 네, 아, 지금 힘차게 힘배스를 잡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물결을 일으키면서 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 키로 넘어 보이고요. 네. 아, 힘이 좋아 보입니다. 잘 잡아야죠. 자, 올라왔어요. 미국 스타일로 잡았어. 맨손 캐치. 네. 미국 스타일로 잡았다라는 거 보니까는 미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지금 바닥에 닿으면 위험하죠. 네. 아, 안 단 걸로. 네. 900g이 나오네요. 미안해. 좀 위험했습니다. 낚싯대 부러졌어요 지금. 네. 낚싯대 부러졌어요. 아까 고기가 떨어질 때 그때 부러진 것 같아요. 자, 남영구 프로가 한 마리 저주하죠. 320g. 자, 이제부터 잘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입질이 왔습니다. 한 마리 추가합니다. 네. 자, 조금 아쉬워요. 계속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420g 나오네요. 좀 작습니다. 네. 아, 계속 이런 사이즈만 지금 붙어 있지 않나. 또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잡는 것도 솔직히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진짜 고민이 많이 되네요. 진짜 포인트를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조금 더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부분 빠른 판단도 좀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예, 빨리 옮겨서 다른 곳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됩니다. 현재 1, 2위를 정수민, 배대현 프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반짝 추격하고요. 강병호, 이승혁 프로고요. 자, 이종호, 황인철, 방석, 남영구. 뒤로 이제 이환경, 반창엽, 배종우, 강시원. 김효철, 김현, 네. 박기현 프로가 아직 그 300g 이상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제로. 배대현 프로네요. 자, 7마리에 4,660g. 이제 2위를 달려가고 있고요.
서서히 감아 올리는데 아, 뭐 낚시를 보여요 저기 지금? 뭐가 건지신 거예요? 라인 걸었어요. 터진 라인을 건진 것 같아요. 물속에 터진 라인들이 좀 있는데 잘못 걸렸네요. 네, 저건 좀 저렇게 걷어줘야 됩니다. 좋은 일 하네요. 일단 포인트 뭐죠? 나오면 자 뭐가 달려 있어요. 자. 오, 다 올라갔어요. 네. 잡혔습니다. 네. 아 참, 아, 저런 일도 있네요. 아, 우연찮게 지금 되게 웃기네. 존이라다가 참. 네. 저것도 이제 쓰레기 거두려고 한 거거든요. 환경보호 하다 그런 건데 저런 것도 좀 쳐주지. 속상합니다. 아, 뭐 어쩔 수 없죠. 네. 좋은 일 했지만 그럼 수에는 네. 네. 포함이 되질 못했네요. 예, 계측은 안 됩니다. 아, 지금 파이팅 소리가 들리죠? 이종 누구신가요? 선수 와이프 같아요. 저를 열렬히 지지해 주는 와이프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내분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예. 유미야. 사랑해. 소문난 꼬부부예요. 네. 원래 사랑해 하면 잘 안 하는데 직접적으로 잘 안 해요. 네. 네. 아내분이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힘 좀 나십니까? 부끄러워요. 자, 부끄러운 배스들이 잘 그렇죠. 잡혀 올라와야 될 텐데. 네. 네 마리째 배스 걸었습니다. 현재 1620. 낚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크기가 어떨죠? 자, 힘겨루기. 올라와야지 알겠어요. 올라왔어요. 아, 키로가 조금 안 될 듯. 거짓말 안 보태고요. 야, 세 번째. 잠시만요. 이거 모샷이 당하지. 700g이 나옵니다. 특이한 거는 남은거 프로가 이 고기만 제가 여기에서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 포인트를 제가 세 번 들어왔는데 세 번째 잡아냈어요. 왜 그러냐면 배스 갖다 보면 턱이 한쪽이 좀 짧아요. 짧아가지고 완전히 진짜 티가 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또 올라오네요. 네. 많이 물이 수온이 높기 때문에 회유를 많이 안 한다는 그렇군요. 이야기입니다. 제자리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죠. 자,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배드현 프로. 자, 멀찍이서 예!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요. 커지면 안 돼. 커 보이는데요. 지금 힘이 느껴지는데. 야, 좋습니다. 큽니다. 일단 1000g은 지금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2위. 네. 저걸 잡아내면 이제 1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큽니다. 이제 2위에서 과연. 함성 소리 큽니다. 커요. 네. 예. 우!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 우! 됐어, 됐어. 자, 과연 1240. 1240. 배드현 프로가 선두진입. 네, 1위에 올라섰습니다. 정수민 네, 프로가 2위로 예. 밀려납니다. 고마워요, 진짜. 자, 정수민 프로가 현재 2위. 정수민 프로는 2차 대회에서 일단 네, 티켓을 땄고요. 네. 한 마리 추가한 것 같은데. 아하. 그렇지 않네요? 제가 대단한 걸 잡았습니다. 아이고, 야. 고기는 맞는데 네, 치어가 나왔어요. 야, 네. 역대 토너먼트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가 나왔어요. 네. 맞네요, 그. 네. 미치겠다. 오늘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요. 자, 이정호 프로가 지금 현재 5위. 자, 입질 와서 걸었습니다. 자, 바닥거리면 솔로 패스 300이 안 될 것으로 보이네요. 크기가 좀 작습니다. 계속 와이프의 응원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멀리서 응원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봐도 와이프가 이종호 프로를 위해서 많은 것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낚시의 힘을 맡고 있는 이종호 프로. 항상 응원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종호 프로 장가 네. 진짜 잘 갔습니다. 베테랑 김효철 프로네요. 네, 공동 14위. 그렇습니다.
14-15위가 지금 제로였는데요. 김현철 프로도 첫 뱃살 좀 늦게 나왔어요. 400g으로 출발. 아, 오늘 김현철 프로 베테랑 프로답지 않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송준 프로 현재 2위. 7마리 5340. 900g 이상만 잡아도 다시 1위로 올라갑니다. 네. 정승 프로, 남영고 프로가 포인트 같이 겹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떨어뜨리면 안 돼. 자, 키로는 돼 보이는데요. 나이스. 자, 과연 몇 그램을 더 보탤 수 있을지요? 880. 아, 그러면서 지금 다시 선도 배대현 프로가 지금 1위와 2위 자리를 계속 번갈아 가고 있어요. 아, 경합이 아침 일찍부터 너무 심한데요. 네. 자, 이종호 프로가 현재 6위. 또 걸었어요. 포인트는 왼쪽 상류인 것 같고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람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서서히 마릴수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결이 조금 일렁이는 모습이 보이죠? 네, 맞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800g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종호 프로가 3위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을까? 올라갑니까? 저 응원에 힘이 와서 계속 잡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내전에요. 대단합니다. 오늘 좀 목이 쉴 것 같아요. 네. 자, 현재 2위 배대현 프로, 8위 황인철 프로. 자, 걸었어요. 동시에 걸었습니다. 네, 4,000g 차이. 황인철 프로 또 빠졌고요. 네. 배대현 프로는 지금 랜딩 중인가요? 같은 시간 동시에 지금 걸렸는데요. 아하. 계속 황인철 프로 아쉬운 장면이 나와요. 배대현 프로는? 배대현 프로는 랜딩에 성공합니다. 네. 잡았습니다. 1,200g에서 우선 올라갈 수 있을지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500. 올라가네요. 또 바뀌었습니다. 네. 아, 대단해요. 네, 조용히 하세요. 포인트 노출되면 안 돼. 저렇게 선수들끼리 포인트 노출을 꺼려합니다. 자, 현재 제로 박현 프로. 아, 좀 깝깝하겠어요. 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아, 근데 4시간 만에 지금 올라오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오, 올라왔습니다. 아, 크게 출발합니다. 크게. 네, 사이즈가 좋아 보입니다. 1,120g이 나왔어요. 세 단계 올라왔습니다. 시대를 집어넣는 이유는 지금 이미 패턴을 찾았습니다. 싹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 외에 낚싯대는 여기에 굳이 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발에 걸거치고. 그래서 이거 다 놓고 압축된 패턴으로만 낚시를 하려고 채비를 다 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패턴을 찾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네. 로드 다 치우고 보트 데크 위를 넓게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아, 저 포인트가 조금 던져 올리기가 힘든데 일단 던져서 한 마리를 걸었습니다. 자, 현재 선두 이환경 프로 한 마리. 랜딩이 상당히 어려운 포인트예요. 장조 랜딩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힘이 좋아 보이는 베스 잡았습니다. 말 추가합니다. 이영경 프로가 현재 1위고 1위 굳히기로 가겠는데요. 이거거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네. 때문에 현재 1위는 굳히고 있고요. 좀 더 달아납니다. 자, 1차전에서 일단 티켓을 땄던 이원경 프로예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고던 프로가 현재 한 마리 1,020g. 네, 커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걸었어요. 자, 왔어요. 네. 자, 올라옵니다. 잘 올라와요. 자, 빨리 감아 올리고 있어요. 오, 크게 옵니다. 크게 왔어요. 올라왔어요. 네. 너무 기뻐하는데요. 네. 키로는 넘어 보이고요. 오케이. 한 번에 지금 순위 상승을
네,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잡아서 10위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네. 자, 현재 10시 이환경 정수미 프로가 2위까지, 배대원 이종호 프로가 2위를 바짝 죽여 이승혁, 강병호, 황인철, 강시원. 이영경 프로가 오늘 패턴을 잘 잡은 것 같고요. 예. 정수진 프로는 감각이 좋아요. 중하위권으로 반창염, 남현구, 배종호, 고도훈, 박무석, 박기현, 김효철 프로도 이제 400g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자, 이제 높이씨는 없습니다. 네. 자, 반창염 프로가 현재 9위 7마리고요. 2480g입니다. 오늘 처음 옮기셨어요, 포인트? 네. 왜 옮기셨어요? 아닌 것 같아요. 옮겼어요. 이따가 오후에 컷오프 한 다음에 다시 갈 생각으로 하고 일단은 지금 반대 왔어요. 여기는 어떤 데인가요 또? 여기는 그냥 돌바닥 험프 지형인데 사람들이 오늘 안 칠 것 안 치는 것 같아가지고 또 한두 마리 있지 않을까 해서 와봤어요. 오전 내내 한 포인트에서 하다가 이제 포인트 이동하셨는데요. 뭐 어떤 뭐 승부수인가요 아니면은? 너무 한 다리를 너무 오랫동안 공략하니까 입질이 뜸해져가지고 이제 후반전을 또 해야 되니까 후반전 대비 좀 다른 곳을 좀 체크 좀 하려고요. 그리고 체크하면서 잡으면 좋고요. 수원대가 올라가는 시간대 시간대이기 때문에 너무 안 나오네요. 이동을 좀 열심히 해봐야 될 겁니다.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잡잡합니다 지금. 네, 중하위권 지금 프로들이 좀 고민이 많겠습니다. 네. 남영우 프로 한 마리 걸었습니다. 네. 자, 현재 네 마리 2,320g. 남은거 프로 포인트를 보면 저 연안에 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물속에도 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 같아요. 자, 가벼운 배스가 올라왔는데요. 자, 420g. 돌틈에 있는 돌틈에 숨어 있는 그 배스를 잡기에는 다운샷 얘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두 단계 상승. 네. 배종호 이승엽 프로네요. 보트 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보트 간격 20m 이상 유지하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주보는 위치인데요. 자, 여기서 이승엽 프로가 한 마리 걸었습니다. 네. 못 건지면 죽는다. 아, 배종호 프로 마샬이 네. 지금 이승엽 프로 와이프 되는 분이 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네요. 네. 어렵게 잡았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네. 관전도 하고 응원도 하고 좋습니다. 자, 온 마리 4,350g. 1,320. 아, 좋은데요. 자,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사모님도 낚시 실력이 대단합니다. 네. 자, 계속 바로 앞에서 화이팅. 마디수 자칭이 별로 차이 흥미가 없는데 지금 왜 하냐면은 컷 달 컷 때만 쪽팔리니까 그냥 컷 안 달라고 안 될라고 하는 거야. 박무석 프로가 워낙 그 네. 선이 굵은 낚시라는 프로인데 컷오프 안 당하려고 좀 작은 엄 라이트한 태클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출발은 좋았었는데요. 네, 그러게 말이죠. 고동 프로 이전부터 많이 잡아줘야 됩니다. 길이 왔습니다. 12호도 컷오프 위기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람수가 좀 되겠습니다. 500g. 500g. 아, 자, 보기하고는 약간 좀 덜 나가네요. 네, 10건 유지합니다. 자, 컷오프 진행 상황에서 지금 곧다운 박무석, 반창엽, 배종호, 박기현, 김효철 프로 지금 남은 시간 단 30분. 자, 계속 좀 잡아줘야 되겠어요. 자, 컷오프 위기 선수들의 그래프인데요. 네. 요즘 그 고도원 프로가 가파르게 그래프가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물 상태가 지금 녹조도 많이 끼고 수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배수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낚기가 쉽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컷 안에 12 안에만 들어도 오늘 낚시는 잘한 것 같아요. 현재 컷오프 상황에 있어요. 박무석 프로. 배스들이 좀 온도 영향 상당히 많이 받죠. 자, 올라옵니다. 작지만 300g 넘어 보입니다. 네,
320g. 자, 네. 12에 안착이 됩니다. 0.32. 그래도 모릅니다. 위기는 위기입니다.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걸 사용했고요. 자, 그래도 한 마리 추가하면서 12로 들어왔습니다. 자, 강천 프로가 현재 6위. 그래도 안정적이죠. 안정적으로 10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마리째 상당히 무게감이 나가 보이는데요. 자,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놀이장을 보여준 것 같아요. 1세대 프로답게 안정적으로 740g을 보태면서 한 단계 상승, 6위에서 5위로 올라갑니다. 자, 박기현 프로가 한 마리 늦었지만 그래도 계속 잡아내고 있습니다. 조금은 작지만 그래도 개척해야죠. 네. 야, 300g이 나오네요. 시현상 보면 남은 부프로 오늘 마지막 배스를 걸은 것 같아요. 자, 빨리 감아서 배스를 앞쪽으로. 릴링이 가벼워요. 네. 8마리째 배스가 조금은 300g이 될까요? 네. 가벼워 보입니다. 300g이 나오네요. 300g입니다. 딱 300g이 나네요. 될까요? 네. 정확하게. 일단 호우 낚시 한번 쉬고 한번 멋지게 풀어갈 수 있도록, 뭐 잠은 좀 이따 자면 되니까 일단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날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네, 1시간 50분이 쉬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체력 보충을 해서, 확실히 내가 가서 와이프 한번 안아주고 체력 보충 좀 하고 또 다시 와서 고기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3차 대회가 브레이크 타임이 있죠. 네, 맞습니다. 1시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너무 더운 관계로 선수들을 브레이크 타임을 갖게 했습니다. 네. 자, 컷오프 통과한 생존자 10인 이환경, 배대현, 정수민, 이종호, 강시원, 이승혁, 남현구, 강병호, 황인철, 박무석 프로입니다. 1에서 6위까지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네, 돼서 내렸어요. 1시간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동안 선수는 장비를 정리하고 전략 전술을 다시 점검하면서 쉬었다가 저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일단 짧은 휴식을 마치고 다시 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 힘을 내야겠죠? 바람은 없어 보이는데 현재. 자, 현재 14마리 8,020g 배대현 프로가 2위. 여기 계속 이제 네, 아까 밥 먹기 전에 이제 오전 타임 끝났을 때 여기서 무게 나왔잖아요. 나올 거라 믿음으로. 채비도 계속 같은 거 쓰시나요? 지금 프리리그 쓰고 있고 이제 좀 잠잠해지면은 내코 쓸 거예요. 내년입니다. 자, 출발할 때는 바람이 없었는데 지금 대회가 시작되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셔츠가 바람이 좀 많이 날리고요. 바람이 저렇게 불어줘야 고기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경계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 부는 시간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걸었어요, 강병호 선수. 자, 현재 네 마리 3,640g의 강병호 프로. 자, 보였습니다. 아, 잡아 올렸습니다. 네.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80. 칼젤리그를 사용을 했고요. 1680 대단합니다. 자, 강병 프로가 현재 7위. 오후 게임을 들어오면서 강병 프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러 마리의 배스를 잡는 것 같아요. 네. 자, 좀 또다시 한 마리 추가합니다. 네. 강병 프로가 현재 6위. 자꾸 나오네. 이런 패턴이면 금방 그 상위권에 진입을 할 수 있겠어요.
단계 상승. 그리고 네 마리 현재 3820의 황희철 프로 8위. 이쪽물 이쪽물이 만나는 제일 보통 일반적으로 물 흐름이 좋은 자리가 여기 여기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구조물까지 이렇게 있잖아. 저기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거예요 아마. 자, 이것은 네. 그 금강지 오른쪽 상류입니다. 상류가 두 군데 지류관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그 물이 합쳐지는 곳이 어허 놓쳤어요. 네. 자, 몇 프로? 네. 그래서 계속 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네. 탕 하고 그러시는군요. 집중해야죠. 자, 이체 대회에서 티켓을 확보했던 강병 프로. 어느 정도 여유는 있고요. 네, 2.5%네요. 현재 4위. 자, 한 마리 왔어요. 자, 침착하게 랜딩하죠. 자, 자, 파닥파닥거리면서 올라왔습니다. 네. 2.5 프로 포인트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저렇게 바람이 불 때는 깊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이동해 오면서 저런 커버가 많은 쪽에 고기들이 머물게 됩니다. 좋은 포인트인 건 분명합니다. 지금 강병호 프로는 그 계류장이 그늘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러 마리의 배스가 몰려온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5위. 자, 400g이 나오죠. 계속 카이젤리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프로. 아, 또 나와요. 확실하게 지금 잡아내고 있어요.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셉니다. 저 포인트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시간이 지나면 큰 배스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360g. 예, 계속 저 포인트로 고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한 단계 순위 상승 4위. 드롭샷 리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용경 프로가 어느덧 만 그램을 넘겼어요. 고프리 포인트 좋아 보입니다. 네. 현재 순위 1위네요. 14마리째 배스를 잡았고요. 440을 보탭니다. 네, 440입니다. 자. 뭐라고?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좋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저건 아주 고급 정보인 것 같은데요. 포인트 지점을 지금 알려주는 거였죠? 네, 네 맞습니다. 강병호 프로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 네. 털린 이후에 아주 신중하게 네. 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위. 자, 10마리째 강병호 프로. 계측을 해봐야 되겠죠? 커버예요. 1620. 자, 1620. 대단합니다. 네, 3단계 상승 2위까지 올라갑니다. 올라오네요. 네. 야, 카이젤리그 정말 잘 쓴 네. 선수예요. 네. 노신코로 반응이 좀 없어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커버가 많은 지역이 돼서 커버 회피 능력이 좋은 노신코를 쓰고 있습니다. 무게를 좀 추가를 했어요. 네. 바로 또 채비를 바꾸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가장 많이 잡았던 채비를 사용하는 네. 게 좋습니다. 16마리 7480. 사용하던 드롭샷 리그로 한 마리 또 추가합니다. 자, 뭐죠? 로드가 부러졌어요. 네. 저렇게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손잡이 가까운 쪽에서 지금 절단이 났어요. 예, 로드를 너무 많이 뒤로 젖혔기 때문에 로드가 부러진 것 같아요. 뭔가 안 풀리는 기분이 들어서 소진 프로가 지금 현재 4위 다시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 다른 포인트에 갔다가 오후에 다른 포인트에 갔다가 재미를 못 본 모양이에요. 다시 오전 포인트로 이동해 온 것 같고요. 한 마리를 걸었습니다. 현재 7824이죠. 네. 실수 없이 올라와야 할 텐데요. 정승 프로는 지금 2차 대회에서 티켓을 딴 선수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올라왔어요. 네, 자 화이팅 좋습니다. 1360. 아,
천삼이 역시. 일단 정수민 프로, 이환경 프로는 티켓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저 그 시간, 차순위로 가겠죠? 네, 정수민 프로는 저렇게 그 시간차 공략을 해서 좋은 배스를 잡은 것 같아요. 자, 이정호 프로 이제 5위죠? 자, 16마리 7,480. 물선을 보니까 상당히 커 보여요. 오, 좋습니다. 네. 일단 서서히 그만 배스로 일단 무게를 늘려가고 있는 이 종목. 네, 서서히 이제 큰 배스가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자, 한 단계 상승 4위 1380. 1380. 계속 드롭샷 사용하고 있고요. 한 단계 올라갑니다. 네. 자, 정선 프로가 현재 3위 9180.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 지금 정수민 프로, 이환경 프로가 티켓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약 4위 정도까지는 노려볼 만하죠? 그렇죠. 이번 배스가 키로만 넘어가면 아마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스! 가벼워서 키로 넘어 보이고요. 잡았고요. 자, 그러면 만 그램이 넘을 것을 예상합니다. 네. 아, 그렇죠. 40g을 보탭니다. 네, 한 단계 순위 상승 2위. 만 220g이고요. 자, 또 만에서 또 추가합니다. 오, 시야가 점점 좋아지고 네. 있어요. 올라옵니다, 이제. 손에 넣어야죠. 잡아야 합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심스럽게 네, 잡았어요. 상당히 커보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선두로 진입 정수민 프로. 이영경 프로 한 단계 내려오고 네. 정수민 프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대단합니다. 네, 다행히 지금 벌써 이제 세 마리째 나와주고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배대현 프로가 현재 11,220g. 배대현 프로도 이제 만을 넘기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정수민 프로, 이영경 프로, 배대현 프로 요 세 명이 경합이 대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만 배스가 올라왔습니다. 약 300g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 잡아서 차근차근 그람수를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손이 바빠졌어요. 배드원 프로 460g. 460. 자, 다시 네, 두 단계 상승해서 1위. 아, 네. 1위로 올라가네요. 자, 현재 지금 선두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시간 반 정도가 남았는데 마지막에 뒤집히는 경우가 계속 일어납니다. 네. 자, 이종호 프로가 5위. 1위부터 지금 5위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포인트를 이정호 프로 계속 그 같은 포인트를 지금 네, 물을 첨벙이면서 걸려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배스 같아요. 자, 힘차게 올라왔습니다. 올렸고요. 충분히 1000g 안 되네요. 820 나오네요. 820. 5위보다 조금 덜 나가네요. 이정호 프로는 드롭샷 리그, 또 배대현 프로는 다운샷 리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운샷 리그와 드롭샷 리그는 거의 비슷한 체비입니다. 네. 하지만 웜이 안쪽에 숨어 있는 게 드롭샷 리그고 바늘이 숨어 있는 게 바늘이 바깥으로 노출된 게 다운샷 리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병호 프로가 현재 5위. 강병호 프로가 이렇게 되면 좀 급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쫓아가려면 망우람 이상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 시간 네. 이 시간부터는 조그마한 패스가 걸려 올라왔어요. 아, 강병호 프로도 카이젤리그에서 800g 드롭샷 리그로 바꿨어요. 아무래도 이제 물살이 움직이니까 배스들이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드롭샷이나 다운샷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종호 프로가 9,680 이제 만 그램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5위로 내려왔어요, 이종호 프로. 바람이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입니다. 네. 가능성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고기처럼 생긴 미노라는 루어를 사용했고요. 아이고야. 계속 바람이 불면 큰 배스가 올라올 겁니다.
자, 11,320g의 이현경 프로 3위. 3위를 하고 있죠. 한 마리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근데요. 올라왔어요. 저 올라오면 1위를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큽니다. 오늘 1위의 주인들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손에 넣어야죠. 자, 잡았습니다. 네. 아, 이제 계측만 남았습니다. 계측 한번 해보자고요. 계측을 해야죠, 이제. 자, 일단 1000g은 너무 보이는데, 아, 1542 1위로 올라갑니다. 네. 대단합니다. 2단계 상승, 이용경 프로가 선두. 좋아요. 아, 좋아요. 배대현 정수민 프로가 2위, 3위. 네, 배대현 프로 또다시 한 마리 추가해야죠. 그렇죠. 네. 아, 마리수는 지금 많아요. 25마리째입니다. 자, 2위예요. 이게 크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1위 주인이 또 바뀝니다. 아. 자,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 낚싯대 휘어지는 거 보니까는 커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끄집어내야죠. 현재 2위. 우와, 나이스. 자, 살짝 모습을 드러냈고요. 아,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크기가.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큰데요. 자, 청가. 대단해요, 대단해. 네. 잠깐만, 조금만. 자, 과연 선두로 올라갈 수 있을지. 자, 방금 올라갑니다. 네. 이현경 프로 한 단계 내려왔고 배대현 프로 1위 탈환합니다. 네. 대단들해요. 자, 배대현 프로가 선두로 진입. 선수들 이런 맛에 네. 토너먼트 합니다. 자, 만그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 너무 아, 조금 아쉬워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큰 거 한 방이 필요한데 380. 네, 좀 네. 아쉽긴 합니다. 자, 현재 14시 30분 배대현 이환경 정수민 이종호 강병호 이승혁 프로 순으로 가고 있고 남은 시간은 단 30분. 1위서부터 5위까지가 점수 차이가 크 아니 그럼 네. 차이가 크질 않아요. 이환경 정수민 강병호 프로는 일단 티켓을 미리 확보하고 있는 프로들이고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차순희 선수가 티켓을 잡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미, 이홍경, 이종호 계속 지금 선두 다툼인데 네, 이홍경 프로가 2위. 프로가 이제 상당히 높기가 그려졌습니다. 네. 이종호 프로가 지금 4위에서 5위를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차순희 진출 티켓을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이종호 프로인데요. 크진 않아도 계속 잡아서 점수를 계속 올려야 합니다. 네. 자, 유유히 지금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늘 이종호 프로 채비들이 다양해요. 자, 잡았습니다. 네, 한 단계 순위 상승 3위. 넷거리그 미노우 다운샷 드롭샷 다양한 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프로. 힘들게 올라갔다. 자, 지금 4순위에서 5순위로 오고 갔던 이종호 프로가 처음으로 3위까지 진출 진입을 했고요. 자, 11,800g. 와, 또 옵니다. 또 왔어요? 마지막에 지금 많이 잡고 있죠? 계속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320g을 더 보탭니다. 고기가 묻은 물에는 계측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현재 4위 정수민 프로 왔어. 지금 크게 왔습니다. 아, 큰 것 같아요. 지금 2분을 남겨두고 한 마리 추가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달래면서 끄집어내야죠. 자, 상당히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게감이 좀 느껴지죠? 현재 4위입니다. 네. 잡았어요. 아, 올라왔습니다. 계측해봐야죠. 1위 아니면 2위 되지 않을까. 예. 네. 다운샷 2위고요. 그대로 일단 순위는 3위 유지. 아, 그렇습니까? 한 마리 더. 아, 좀 더 잡아야 되는데요. 아, 지금 시간 종료. 자, 카운트가 시작됐습니다.
까비. 입질 있었나요? 와, 저 비터 나오나요? 어, 뭐죠?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자, 선생님 프로가 많이 자, 이렇게 되면 또 버저 비터예요. 매트 네. 때마다 이렇게 몇 초 안 남겨놓고 버저 비터 나오네요. 자, 현재 와. 4위에서 와, 미치겠다. 아, 야, 그게 나옵니까? 이런 걸 보면 각본 없는 드라마 같습니다. 네. 무게감이 좀 있어요. 또다시 3초 남겨두고 버저비터가 만들어졌어요. 대단들해요. 버저비트입니다. 버저비트. 끄집어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끄집어내죠. 현재 4위. 나이스. 오, 크다. 아, 큽니다. 올라왔습니다. 네. 아, 잡아야죠. 예, 네,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당당한 무게감이 미치겠다. 느껴지는데요. 미치겠다. 자, 4위. 자, 또다시 개척해봐야죠. 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와, 마지막. 마지막을 장식하는 정수민 프로. 진짜 드라마 썼습니다. 이번에도 1342위부터면서 2위 두 단계 올라와서 2위를 했습니다. 네. 아, 대단해요들. 정수민 프로 멋있습니다. 네. 정말 멋져요. 이렇게 프로가 3위. 네. 정수민 프로 2위, 헤드연 프로 1위. 와, 말이 안 나온다. 와. 네. 와, 진짜 마지막 2, 3초 남기고 훅셋을 했는데 와, 이게 달렸네요. 와. 16마리. 오! 잘 나왔네. 25마리. 네. 1등 하시면 당당하게 1위를 거머쥐었어요. 얘기해 주세요. 바로 춤출 테니까. 아, 예. 네. 1등 하면 공략을 했었어요. 배 위에서 춤추시네. 네, 댄스 타임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춤출걸 배드시피는 아닐까요? 아, 세레머니 보여주나요? 정말 재밌네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13,900g 최종 1위를 차지하는 배드연 프로. 이번 대회는 1위를 한 배드연 프로, 정승 프로 후회 없는 대회였을 것 같습니다. 저 맛은 1위를 해본 사람만이 알죠. 가볍게 보트에서 이정호 프로 드디어 결승 티켓을 따게 됐습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네.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즐겁게 시즌을 네. 마치고 올라온 이정호 프로 그리고 배대한 프로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2조 3차전 마지막 예선이었고 두 장의 티켓이 이제 네,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3차전 A조 예선은 오전과 오후에 바람 영향이 상당히 좀 컸네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마리수나 큰 배스들이 나와줬고 바람이 없으면 좀 입질이 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대현 프로와 이종호 프로가 티켓을 잡았고 이미 이제 정수민 프로와 이원경 프로는 이미 티켓을 확보하고 있었던 선수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4위를 한 이종호 프로가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조 3차전이 마무리됐고 이제 마지막 남은 두 장의 티켓 1점만이 남아있네요. 네, B조 15명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네, 메이저리그 피싱 대회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A조 3차전 경기였습니다. 전우영 해설 함께했고요. 캐스터 신승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종전 진출했다기보다 이 MLF 상패 받았다는 게 저 진짜 너무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최종전 들어가서 이제 이 많은 선배님들과 예, 친구들과 게임을 뛸 수 있게 돼서 더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탐기에 시계가 있어서 뭐 54, 55, 56 이걸 세고 있었거든요. 근데 57 됐을 때 입질해서 딱 흑색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 박힌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꾹꾹 치더라고요. 와, 그게 정말 나와줘서 오늘 1등 한 것보다 그 베스트 한 마리 때문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최종전은 뭐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죠. 1등 아니면 2등.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 제대로 해서 1등 꼭 하겠습니다. 파이팅! If you lose your strength to stay in.